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23살 대학생입니다. 저는 겉으로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누구보다 소심합니다.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갑자기 상대방 표정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 보이면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. 또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혼자 상처받기도 하고 말실수라도 한 날에는 아까 그 말 왜 했지? 하지 말걸 하며 밤에 잠이 안 옵니다. 또 항상 키키키를 붙이던 친구가 갑자기 단답으로 답장이 오면 내가 뭐 기분 나쁘게 말한 거 있나? 아까 내가 좀 장난쳤던 것 때문에 그런가? 하고 마음을 졸여요. 그러다가 친구가 다시 키키키를 보내면 아 기분 나쁜 게 아닌가 보다 하며 안심할 정도로 남 기분에 신경을 씁니다.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? 누가 저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미워할까봐 너무 눈치가 보여요. 언니들은 그런 적 없으시죠? 저도 언니들처럼 살고 싶어요. 아니야.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또한 다 눈치 보고 살잖아. 아, 가끔씩 그럼 막 이러면서 제발 가지 마. 나는 진짜 근데 눈알이 되게 빨라요. 어렸을 때부터 리더라는 걸 하면서 부하걸도 조율해야 돼. 막 스텝 눈치 봐. 막 딱 진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.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혼날 것 같아. 혼자 울었어. 기분도 그랬어. 뭔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아 이거 기분이 안 좋나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뭐 키키 보냈다가 안 보내는 친구들 뭐 내지는 뭐 오키 이응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보면 별 생각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. 그리고 되게 웃겼던 건 우리 매니저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막 대하는 날이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다고 이응 키를 보냈다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다 이응 이응을 보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. 나 아무 의미 없어. 그래 아무 의미 없어. 텍스트가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다 온전히 담지는 못해요. 큰 의미가 아니, 그래서 삐삐시 자리 좋아. 이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. 어? 미움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상 모두가 나의 편일 순 없어.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? 있어. 내가 어떻게든 고깝게 보는 인간들은 내가 어떤 걸 해도 다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고 미움 좀 받으면 어때?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랑받는 삶과 미움 받지 않는 삶 이거는 되게 다른 이야기니까 이게 이랬나? 너무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 쓰나 마나 이게 뭐냐면 약간 뾰루지 같은 거야 내가 뾰루지가 지금 여기 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나 지금 치통 이거 치과 치료해가지고 여기 살짝 부었는데 아, 아무도 모르잖아 나는 내 어떤 말 한마디 많이 생각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. 각자의 뾰루지가 중요하고 각자의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내 뾰루지는 사람들 그렇게 신경 안 쓴다.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사연자 같은 성향의 사람을 좋아해요. 왜냐면은 관찰력도 되게 좋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캐릭터 파악을 잘해. 이 기본 바탕이 워낙 배려가 깔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만 조절만 잘한다면 진짜 나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. 그러니까 저 언니는 저렇게 당당하고 멋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해? 나 왜 이래? 나 왜 이래? 누구랑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성격을 이렇게 막 후려치지 마. 근데 심지어 우리야 안 그래. 닭껍데기가 닭똥 집이야. 나는 집에서 이불킥 엄청 많이 했어요. 다 똑같다 이거. 똑같다. 우리 모두 사람이다.